말고도 좋다는 표현도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소심했던 고양이 로벤. 나 깔래라는 소리에 숨겨져 있던 비밀은 혜진 씨에게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로벤만의 귀여운 신호가 아니었을까? 로벤, 이젠 나갈래 말고 좀 긍정적인 표현도 많이 좀 하렴. 로벤,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 꼭! 살다 보면 누구나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다. 지금 이 순간 견생을 바꿀 여행을 앞두고 있는 이 녀석. 자외선 차단이다, 킹. 킹이란 이름을 가진 녀석에겐 2kg 감량이라는 야심찬 꿈이 있다. 아무리 지가 게으름뱅이라도 잠자리가 계속 바뀌는데 편히 잠을 못잘거 아니에요. 많이 걷고 하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편 같은 시각. 괜찮아, 고순아. 옥상 문턱을 사이에 두고 가네 마네 주인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또 다른 녀석. 에이, 가자. 주인의 속을 태우는 소심한 이 백구의 이름은 바로 고순이. 이 옥상을 내려오기까지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다른 개들 좀 가감하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남들은 개 챙기느라 혼주한 이 와중에 멋집니까? 좀 얼려요? 홀로 멋에 심취한 경주도 있었으니 사랑하는 반려견과 여행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탁성화 아저씨. 어디 갔다 팔아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아빠.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비로소 오늘 복실이와 그 꿈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아이고, 출발부터 동네 떠나가라 요란 법석. 시도 때도 없이 오두방정을 떠는 말썽꾸러기 산만견 금동이와. 안녕, 금동아. 빈캉, 잘 갔다 와. 알았어, 큰일 날. 야, 시대 되네요, 정말. 생애 처음으로 엄마 없이 대면대면한 아빠와 단둘이 다소 어색한 시간을 보내게 될 청개구리 경보. 사무엘, 빈캉까지. 전국 팔도 개성 만점 해비급 오총사가 뭉쳤다. 개성은 달라도 목적은 단 하나. 답답했던 도심을 박차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고고고. 무려 2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마침내 6박 7일 동안의 힐링 여정 박차 고 여행에 머무시는 다섯 경공들. 자, 이들의 첫 여행지는 바로 여기 전남 나주다. 나주. 그때 그 시절 정겨운 풍경과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향, 시골, 마을, 곰탕이 정말 구수한 똥개 친구들이 기다리는 이곳에서 박차고 주인공들은 이틀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게 되는데, 과연 이들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박차고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어라. 머나먼 여정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선 길. 우리의 말썽견 금동이는 잘 오고 있나 했더니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이고, 누가 금동이 아니랄까봐 피조본 차 안에서마저 오두방정 산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녀석. 할 수 있는 거 다 하네요. 야, 이대로 네 시간을 가야 한다니. 기경 씨, 녀석의 흥분도 가라앉힐 겸 잠시 휴게소를 찾았는데, 아,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휴식이란 말인가? 진짜 다칠 수도 있겠네요. 넘치는 혈기로 앞뒤 안 보고 다짜고짜 돌진을 해대니. 아이고, 이럴 땐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다. 괜찮아. 결국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재빨리 수습에 들어가는 희경 씨. 얜 정말 한결같다. 안정이 필요해요. 그쪽은 시골 마을이니까 좀 더 이제 들짐승들도 많을 거고 새도 많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이거 잘못하다 엄한 개만 잡는 거 아닌가 몰라. 암튼 금동아, 제발 얌전하게 좀 있자. 어? 알았지? 한편 그 시각 고순이도 출발을 재촉하는데, 그런데 어째 여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완전 반대예요. 거순아, 너무 조용해서 문제예요. 자냐, 어찌나 이렇게 조용해. 난생 첫 외출에 긴장한 걸까. 벌써 한 시간째 차에 올라탄 그 자세 그대로 미동조차 없는 녀석. 아유, 얼음이다 얼음. 아이고, 우리 고순이 다리 지나갔다. 한 자세를 어떻게 이렇게 썼었어. 운동이라고 좀 섞어놔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나가기 싫어요. 걱정스러운 아주머니 잠시 바람이라도 쐬주게 해주려는데,
아이고, 아이고. 뭔가 내 소리에 눈치를 미치네. 6년 만에 내려왔으니까. 에이.